둘, 셋! 자! 네, 저희 엠캄스는 프랑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대리 관광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잘 시간 즐기면서 팀을 이제 아침조랑 저녁조로 나눠야 돼요. 다섯 개는 기본 그냥 크루아상이고 맛있는? 나머지 다섯 개는 안에 와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와사비? 와사비를 먹는 팀이 아침조야. 저녁에 걸렸을 경우에 아침 걸린 사람한테 어필을 해서 바꿔도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물어. 알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물죠. 이걸 따야 돼. 야, 이거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이거. 야, 벡터 이거야. 이거 없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없어. 뭐 앞에 있는 거 그냥 맛있어 보여가지고 받아들이는 대로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없다.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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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응. 하나. 잠깐만, 지금 걸린 사람 누구죠? 어때? 잠깐만, 하나. 아, 준이 걸렸어? 하나 둘 셋 넷. 와, 저요. 눈물이 나네. 아, 눈물 나. 야, 근데 맛있다. 네, 저 소신 말은 전 저녁이 더 좋아요. 좋아, 바꿔줄게. 어제 말대로 하세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쪽이 오전 팀, 그리고 저희가 저녁 팀입니다. 저희는 내일 봐요. 바이바이. Bonjour. 영화를 아침부터 하러 갈 거라서 깨워보겠습니다. 가시죠. 좋아. 좋아. 여기 가야지. 여기 가자. 좋아. 조용히. 파리 에펠탑 앞에서 요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 이거는 정말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사이 형한테 물어봤어요. 또 사이 형이 낭만을 또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형 같이 나랑 아침에 요가 할래? 좋지 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초대해가지고 다 왔는데 네. 고마워요. 아, 뭘 고마워요. 아, 고마워야죠. 이야. 와. 근데 진짜 에펠탑이네. 진짜 에펠탑이야. 진짜잖아. 오, 신기하다. 나무가 네모야.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 그러네? 여기. 왜 나무가 네모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네모예요. 안녕하세요. 아, 어, 제가 근데 요가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관리해서. 아, 발리에서 요가해서. 아, 그게 요가예요? 네, 딱 우리네요. 여기 자리에서 해주세요. 저 볼도 빵빵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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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가네. 진짜 요가네. 아, 진짜. 바지 세워서 복부 힘으로 그대로 다운도그 가볼게요. 코로 숨 쉬어야 되나요, 선생님? 네, 코로 숨 쉬어야 되고. 나마스테! 나마스테! 그대로 지면 강하게 밀면서 머리를 합장 쉬어서 명찬사하세요. 하늘 감사하면서 나마스테! 우리 깍지 낀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가요. 오오오오! 뭐야? 열어볼까요, 다리를? 열어요! 오픈! 오픈 더 렉스! 반대쪽 머리 바라보세요. 쭉 열! I like you! 아, thank you. Thank you. 빵이랑 이제 커피 이렇게 샀습니다. 벌써 냄새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얼른 애들한테 가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서로서로 마주해 볼게요. 붙여! 아, 너무. 나 저한테 그래. 붙여! 서로의 손을 이렇게 맞잡아 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맞아요? 야! 다리 더 뻗어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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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어떻게 내려가요? 아. 정원아.
덕분에 정말 아침부터 네 진짜 상쾌한 몸이 따뜻해지네. 낭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요가 진짜 좋았어요. 다행이다. 폐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들 그런 것들이 약간 빠져나가는 느낌. 이 에펠타 앞에서 요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낭만 있을까, 이게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오늘 이렇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고요. 채혁이 형은 멋진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오케이. 따뜻하게 할게요. 에이, 에이, 에이. 부부 같아. 부부로 가자. 형이 카운트 해줘. 하나, 둘, 셋. 뭐하냐? 뭐해? 뭐해? 형 카운트야. 준규몬! 준규몬! 우와, 뭐야? 선물. 아메리카노랑 빵. 준규몬! 따뜻한 거야. 본인은 커피도 안 먹으면서. 우와, 엄청 크다. 하하.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오늘 다르다 이거. 사용이 정말 맛있다. 그 정도야. 야, 진짜 미쳤네. 확실히 좋긴 하네요. 브런치 카페입니다. 오케이. 혹시 메뉴가 어떻게 되나요? 메뉴가 막 샌드위치도 있고 되게 다양했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끼리 이렇게 오니까 좀 좋긴 하다. 새로운 추억이긴 한데. 정하나? 어? 터프하다잉. 아니 잠시만요. 그럼 내가 번역한다면 말하면 되잖아. 건비한테 치킨 또 뽕뽕지? 건비한테 뜸바다 뜸한지? 건비한테 뜸바다 찌묵겠는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he is something. 건비한테 템스 퍼포먼지? 아, 오. 20 minutes? 20 minutes, okay. Wait, wait, wait. Wait. 야, 됐어. 왜 됐지? 준기 형 어때? 어때? 네. 맛있는데요? 우와. 근데 저번부터 느꼈는데 감튀가 되게 바삭바삭하고 브런치 가게여가지고 약간 다들 좀 가벼워. 음식이 좀 가벼워, 그치? 헤비하지 않아? 진짜 다 거리가 네. 런웨이 같아요. 작품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가족 선물도 사고 싶긴 해. 어, 나도. 오, 곰돌이다. 곰돌이 재혁이 형인데. 여기는 이쁜 뭔가 인테리어 할 만한 가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001 왜 1번이겠어요? 우와! 우와! 어, 니고 냄새 되게 좋다. 야. 에? 뭐, 해리포터, 트럼프 카드. 나 해리포터 살래요. 이거 트럼프 카드 사가지고 묘기 연습해야겠다, 묘기. Sir, excuse me. Can I get this? I wanna. 야. 메시. 약간 이렇게구나. 오케이. 뽑으세요. 그거군요. 네. 섞어요. 네. 이거죠. 다이아 1이었어요. 다음에 연습해서. 예. 제가 뭐 외부나 네.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 예쁜 것 같아요. 이 색감. 색감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도 약간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살 만한 게 없었습니다. 관책을 그냥 여기서 생각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큰일 났다 이거. 잠시만 다 사볼 것 같은데 이거. 컬러가 진짜 이뻐. 어 이거 사야 되겠다. 이거 하나랑 아까부터 이게 궁금하네. 이거는 이렇게 살게요. 심플한 코트에 막 길게 하나 해도 귀여울 것 같고. 오케이 참아 사야 참아 이 정도로 해. 사야 참아 그냥 일단 이 정도로 해. 어머니 선물 샀습니다. 그 램프를 샀는데 아버지도 일하시고 형도 학교에 있으니까 집에 오래 있을 엄마의 좀 위안을 달래줄 수 있는 막 움직이는 램프 약간 그런 뭐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또 프랑스 왔잖아요. 네. 프랑스에 온 기념 또 이제 프랑스 거리? 뭔가 거리에서 뭔가 밤 챌린지 한번 찍어보려고. 괜찮은데? 아이디어 좋다. 한번 스팟을 한번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스팟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런 거 딱 밤 색감 아니에요? 네. 오. 그러네. 어디가 좋을까? 여기 괜찮은데 형? 여기? 난 여기 좋다 생각해. 가은 약간 이런 느낌. 야, 이게 좋은 거 같은데 형부지? 진짜 좋아. 좋다. 레전드 찍어보자잉. 오케이. 완벽. 준비? 무지개까지. 감사합니다. 무지개까지 찍어주셨구나. 무지개까지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아침 쪽 한번 야무지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았는데. 네. 크루아상 진짜 맛있어. 크루아상이. 준경이도 사온 크루아상. 네. 근데 딱 크루아상이 커피까지 이거 사이 형 아침 식사거든요. 와 진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근데 요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가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리를 와봤고 에펠탑 봤단 말이에요. 그죠 생애 첫. 생애 첫.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고 되게 멋있었어요. 뭐. 웅장하고. 후조로 바통을 한번 넘겨볼까요? 네. 어디서 들리니? 들려줘. 샹들리제 진짜 축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전역 팀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장소는 까네프달입니다. 남산타워 보면 이렇게 커플분들이 자물쇠 걸잖아요. 네. 그 시초가 바로 이 까네프달이라고 합니다. 패션을 서로 소개를 하면서 사진 좀 찍고 다음 스팟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파리에 가본 데가 어디 있냐, 가볼 만한 데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논문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처음임에도 어머니 덕분에 가이드 아닌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파리스. 오! 버스다! 우와! 아, 이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아 일단 OOTD부터 가자.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파리에 오자마자 바로 뽑은 모자. 귀여운 토끼가 그려져 있는 루트. 네, 저거 사드네. 루트답게 입었네요. 네. 머플러랑 예. 가방까지. 가디건도 이뻐요. 네. 오늘 저는 이제 프랑스다 보니까 프랑스니까 파란색 입었구나. 그렇죠 맞죠 딱 그거예요. 저는 네. 트렌치코트에 네. 땅모자에 네. 히트텍 머플러입니다. 안돼 저는 아 저거 또 루토가 사줬어요. 루토가 사준 남는 건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영화야, 영화. 정우야! 네? 정우 어딨어? 일로 와 찍어줄게. 아, 정우 등발 좋아요. 여기서 너 찍었거든? 진짜 레전드. 아, 찍었는데 진짜 레전드 사진 나와줘요. 건너편 찍은. I am a thought, but I always be. 나중에 여러분들 오면 버스킹 컨텐츠 어때요? 버스킹 컨텐츠 한번 합시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스팟을 왔는데 여기는 판테옹이라는 곳이고요. 프랑스의 유명 인사분들이 여기에 안식되어 계세요. 건물도 굉장히 웅장하고요. 한번 프랑스 오시게 되면 여기도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와 진짜 큽니다. 정말 경건해지는 곳이죠. 프랑스 멋진 나라예요.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지단 보고 싶어요. 지단 어디 있죠?
파리에 오자마자 느낀 게 일단 여기 주변에 있는 건물들 싹 다 일단 멋이 있고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뭔가 흔히 못 보는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왔거든요. 막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물이어가지고 사진 찍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는 생각 정리가 많이 되는 힐링이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정우야! 정우야 어디가? 이런 데는 그냥 막 가봐야 되는 거야. 정우야, 정우야 잠시만. 또 저 곰 가지고 뭐 하려고. 도망가! 여기서 내가 해결할 거니까. 정우야. 내대로 가. Alright. 네, 밥 먹으러 도착을 했고요. 스테이크로 되게 오래된 집이고. 와우. 뭐 거두 절미하고 바로 먹으러 갈까요 그냥? 오. 야. 야. 와, 뭐야 가게? 데리슈. 데리슈가 뭔지 알아요? 맛있다는 뜻입니다. 저 하나 새로 배웠어요. 뭔데? 이거 빵. 뭔데? 빵 먹는 방식. 이게 입으로 뜯어 먹으면 안 된대요. 아아 손으로 맞아 맞아. 이 얘기 들었다 맞아.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된다고. 얘가 바로 입에 넣으면 이 다 부서지겠는데요? 이게 빵이 실의 몸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안 된다. 손으로 이렇게. 어 뭐야? 루토 씨랑 밥 먹으면 이런 시선일 거 아니에요? 네. 색깔이 아주 이뻐요. Okay, let's fight. 내가 요즘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1등이에요. 나 버섯은 평소에 안 먹는데 버섯이 맛있어. 달아. 맛있다. 그냥 진짜 로컬이에요. 완전 로컬이에요. 끄덕끄덕 하면은 이제 따라서 먹어요. 테스트야, 테스트. 이것도 배웠어. Really like it, I love it. 투메 두 눈에. 안녕하세요, 스테이크입니다. 단면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레오. 오, 이거 뭐 음료수인데? 맛있다. 뭐야? 와. JMT. 데리추. 이제 먹고 우리 이제 마지막 스팟을 갈 거예요. 네. 이 에펠탑이 낮과 밤에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비교를 해드려야 해요. 다음 생. 네. Let's go. 와. 이걸 내가 보네. 이야. 자, 에펠탑에 드디어 왔습니다. 5분 후에 이제 반짝일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이미 대박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가 여기를 사진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큰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인터넷 쳐도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오늘 저녁팀 꿈에 큰 공을 세워주신 건 우리 엄마라서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에펠탑을 24년 만에 처음으로 보게 되는 날입니다. 이야, 엄청 크다잉! 몇 분 남았어? 2분. 어디가? 봐야 된대! 3, 2, 1! 오! 이쁘다. 이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자,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 유명한 데를 좀 돌아다니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그 가고 싶었던 것들 다 가가지고 요리도 먹고 싶었던 것도 다 먹어가지고 네. 만족입니다. 아, 만족입니까? 다음에는 가족 여행으로 오고 싶어요. 좋죠, 좋죠.
아니 사실 저희가 더 볼 곳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유럽에 돌아온다면 그때 또 많은 관광지를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요? 어디? 아, 영아 고마워. 혹시 그 뭐 남기는 사람 있어요? 무슨 맛이야? 야,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초코가 얼마야 이거? 2유로. 2유로. 2,800원. 펀치. 오, you so cute. How old are you? Almost two. Two. You can. Okay. 손이 너무 작아. 손이 이만해.